그만 마셔, 임마. 어머, 어떡하냐. 한창 뛸 나이에. 인생이 얄궂다. 정말 얄궂어. 개떡 같아. 넌 아직도 그게 짐이지?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봉군이 아버지 영대 네 잘못 아니야.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. 너도 힘들었고 어렸어. 어렸지. 너무 어려서 용서라는 단어를 몰랐다. 근데 너무 모질었어. 영대 그 자식을 너무 모질게 몰아붙였어. 어쩜 그렇게 닮았냐. 너랑 영대, 봉군이랑 동호. 그때 그 자식이 그렇게 축구 그만둘 줄 정말 몰랐다. 나도 영대 그 자식 심하게 몰아붙였다. 너 때문에 상만이 축구 인생 끝났다고. 봉군이 그 자식 지 애비를 너무 많이 닮아서 아마 괴로워서 지금 죽고 싶을 거다. 봉군이 영대처럼 만들 수는 없어. 근데 동호는, 우리 동호는 또 어떡하냐? 마셔봐. 먹기 싫어. 왜 이렇게 넋이 빠졌어? 동호 걱정하는 거야? 동호는 축구 못하면 이제 뭐 먹고 산다니? 근데 또 한편으론 다이 안 받은 게 잘한 거구나 싶고. 아, 엄마 사람이 왜 이래? 내가 뭐? 동호 좋달 땐 언제고? 당연한 거 아니야? 축구선수가 축구 못하게 됐는데? 와, 다이 안 받은 건 잘한 거 같아. 아, 못됐다 진짜. 넌 왜 네 엄마를 못되기만 봐. 내가 괜히 그래? 내 자식 인생이랑 다 연관된 문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. 혹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용서 빌러 왔습니다. 저 실은 영대 불알 친구입니다. 속여서 죄송합니다. 알고 있어요. 사진 봤어요. 그럼 저 때문에 영대 축구 그만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? 영대 잘못만은 아니었는데 그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자식 저 때문에 덩달아서 죽고 그만둔 겁니다. 용서하지 못한 게, 용서하지 않은 게 평생 아니 됩니다.
영내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차마 올 수가 없었습니다.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 접은 것보다 그놈 잃은 게 더 아픕니다. 애자씨 여기서 뭐해? 안 자고 왜 나왔어? 붕은씨가 안 들어와서. 애자씨 어? 사람 인생 망쳐놓고 앞으로 어떻게 공을 차지? 못난 놈 소린 들어도 못된 놈 소린 안 듣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나마도 안 된다. 나는 바다만 준다면 도망가고 싶어. 봉은 씨 못난 놈 맞네. 이렇게 신사한탄이나 하면서 도망가고 싶다 그런 못난 놈 맞지.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봤어?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이라도 살다가 보면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만하면서 살면 안 돼.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는 천하의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소용없네. 아니지.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. 그치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.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. 최소한 나 자신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. 도망을 가든 여기 계속 남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봉근 씨가 떠올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야.